문제가 생기면 복잡한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단순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요. 어떤 일과표를 딱 만들어서 그 일과표에 따라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활을 이렇게 돌아가듯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고요. NMDA 수용체 기량제. 기량제라는 것도 억제하는 차단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요. 뭔가 다 보면 차단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뭔가 억제시키고. 촉진제는 별로 많이 없어요. 병원 약들 중에서. 그래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는 도네페질, 뭐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이런 것들이 있고요. NMDA 수용체 기량제는 메만틴이라는 아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조금 보면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를 보면 얘는 우리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여기 있는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지금 아세틸콜린인데요. 아세틸콜린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인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아이가 아세틸콜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서 전달되면 인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인지가 되는 건데, 요 가위같이 생긴 아이가 콜린에스테라제예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얘는 그야말로 얘를 이제 다 쓰고 나온 아이들을 그냥 잘라서 없애주는 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요 콜린에스테라제, 이 가위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그 치매 환자들은 여기 이제 중간에 여기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그 뭐지? 아세틸콜린이 되게 적어져요. 정상인들이 이만큼 있다면 반도 안 되게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런데 자꾸 없애주니까 이 없애는 아이를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없애지 못하게. 아세틸콜린이 요 중간에 많이 그냥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 아세틸콜린이 인지 기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상태에서는 요 빨간 동그라미가 아세틸콜린이거든요. 아세틸콜린이 이만큼 존재해요. 얘는 이 아세틸콜린은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결합되면 인지를 딱할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뭐 친구지? 뭐 이런 인지. 아, 이거 뜨겁지? 이런 인지. 여기가 우리 집이지? 이런 인지를 딱 하게 되는 건데 아세틸콜린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딱 역할을 해주는 건데 얘가 이쪽으로 갈때 여기에 이만큼의 농도가 존재를 하고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라는 이 파란 아이가 와서 이제 다 어느 정도 하고 남은 아이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 것들이 덮어씌운 아이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상태에는 이만큼의 아세틸콜린 빨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확실히 농도가 줄어들어 있죠. 근데 이 파란 아이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파란 아이는 숫자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 아이들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자꾸 없애주니까 요 약간 연한 이 덮어씌우는 아이가 와서 빨간 아이를 덮어씌우면 파란 아이가 와서 결합을 못하겠죠. 이렇게 해주는 게이 약,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이요 아이가 하는 일이 이 파란 아이가 덮어씌우지 못하게 해서 이 빨간 그 아세틸콜린이 많이 그냥 존재할 수 있도록 없애지 못하게 해주는 게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다라는 건데요. 얘는 치매 초기에 사용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매 초기에 사용되는 약이라 얘는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다시 효과가 없어져요. 사실은 얘가 이제 아세틸콜린이 이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인지능이 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콜린에스테라제 분비를 이 파란 아이를 자꾸 막아버리면 몸에서는 더 많이 분비를 해요. 이 파란 아이를.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세틸콜린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시기가 그 한계가 6개월에서 12개월이면은 이 약은 한계를 보여요. 그래서 요 약을 쓰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아세틸콜린이 없어지지 않게 많이 존재하게 해줘도 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사실 여기 신경 자체가 죽어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거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시도도 못해요. 이 원인을 없애는 시도는 아예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원인은 치료도 할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전반적인 우리 몸의 부작용으로는 전신 부작용으로는 설사, 구역질, 구토, 뭐 두통, 어지러움, 식욕부진, 섬맥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있고 이런 약의 한계도 있고요. 초기에 사용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메만틴이라는 NMDA 수용체 차단된 문제인데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지 하면 보면 정상 상태에서는요. 우리 휴지기가 있고 예, 휴식을 취할 때가 있고 뭔가 인지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요 초록색 그 삼각형이 글루타메이트라는 건데 우리 신경을 막 흥분시킬 때는 글루타메이트가 아까 나온다 그랬죠. 글루타메이트가 나오는데요. 얘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요 채널에 이쪽에서 이제 얘도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이 글루타메이트가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얘가 막 많이 분비가 되면 요 채널, 요 문을 막고 있던 빨간색 마그네슘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얘가 많이 나와서 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게 해주면 얘가 열리게 되고 여기로 들어가는 게 칼슘이에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칼슘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좀 흥분되거든요. 그리고 흥분된다라는 걸 뭔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빨갛게 있는데 이렇게 딱 시그널이 뜨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내 친구네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거. 그다음에 뭐 여기 우리 집이네 이런 거 알아보는 거 이런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정상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 이만큼이 지금 글루타메이트가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렇게 뭔가 인지를 할때요 빨간 선보다 쫙 올라가야지 인지를 한다라는 게 정상 상태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이제 뭔가 우리 알츠하이머 상태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알츠하이머가 되면은 그냥 휴지기 때도 아까 그냥 휴지기 때는 어땠냐 하면 아무것도 인지하지 않아야 될 때는 보면 이 초록색 그 세모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많아요. 알츠하이머 환자는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인지해야 되지 않아 있을 그 평상시에도. 그러면 여기 이 채널을 막고 있던 여기에 농도가 많아지니까 마그네슘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지하지 않아도 될때 여기 칼슘이 이렇게 많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러면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글루타메이트가 더 많이 나오겠죠. 초록색 이 세모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미 칼슘이 들어가지만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시그널이 확 높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못 알아보고, 뭐, 집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가 오는 거거든요. 전달력, 인지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칼슘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죽어버려요. 칼슘이 계속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래서 신경세포가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뇌가 쪼그라든다, 수축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만틴이라는 약은 조금 중기 이후로 접어드신 분들한테 많이 쓰는 건데요. 어떻게 되냐 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글루타메이트가 나와 있다 그랬죠. 마그네슘은 이미 떨어져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 칼슘이 많이 있는 거를 약을 먹어서 없애주는 건데요. 어떻게 해주냐면 얘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못 하거든요. 얘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못 하는데 여기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왔죠. 문을 열어버렸죠. 여기를 메만틴이라는 M이라고 써져 있죠. 메만틴이라는 약이 여기를 딱 틀어막아요. 그래서 칼슘이 여기 많이 못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먹었을 땐이 상태인데 약을 먹으니까 칼슘이 여기서 조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신경이 죽지 않게끔 해주고요. 그러다가 뭔가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더 많이 글루타메이트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메만틴이 떨어져 나와요. 메만틴이 떨어져 나오고 그때 칼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지는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칼슘이 적었다가 칼슘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 시그널이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인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 인지를 많이 못 하셨던 분들이 인지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뭐 다시 사람 알아보고 길도 잘 찾고 이런 식으로 다시 정상적인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많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얘도 역시 뭐 부작용은 어떻게 할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할수 없고요. 이 문제는 지금 알츠하이머 이런 약들은 현재 이런 알츠하이머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어떤 개선의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치매 한번 걸리면 우리 뭐 이게 나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많이 안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더 심해지는 거를 늦춘다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매에 좋은 파마넥스 제품, 이미 걸리신 분들, 내지는 내가 좀 예방하고 싶어. 이런 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성 질환이 내가 있다 그러면 이런 혈관성 치매도 반드시 예방해야 되고 가족력이 있다 그래도 예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스스펜이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 에이즈락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의 그몸 상태, 내 세포를 젊을 때로 돌려주기 때문에 예방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걸리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아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고요. 항산화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식물성 그런 우리 영양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오메가3 뇌혈관에 좋은 오메가3도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도 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스스펜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알스퀘어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에이즈락이죠. 얘 동충하초 발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수를 굉장히 늘려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증가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기억력 이런 부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알스퀘어도 좋은 제품이고, 그다음에 바이오진코. 우리가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은행잎 추출물이 우리 두뇌 건강에 좋다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진 게 바이오진코죠. 실제로 저랑 사업하시는 분 중에 요거 정말 기억이 너무너무 깜빡깜빡했는데 요거를 올해 1월부터 드시거나 정말 먹자마자 많이 깜빡거리던 게 되게 심했거든요. 되게 심했는데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제품들인데 그래서 내가 치매에 대한 예방을 하고 싶다. 내지는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좀 많이 늦추고 싶다. 그러신 분들 요세 가지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우리는 다 공부했었고요. 바이오진코 다음 시간에 공부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